자, 오늘 토요일 저녁을 적실 게임은 드래곤볼 Z RPG라는 게임입니다. 노래 예쁘죠? 어떤 게임일지는 이 게임에 절대로 등장하지 않는 우리 쿠우란 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보죠. 고전 명작 드래곤볼 시리즈 강습 사이어인 격신 프리더 초사이어인 전설을 리메이크한 게임이고요. 아, 정확히는 강습 사이어인과 적신 프리더가 이제 1, 2편인데, 그거를 리메이크 했는데, 초사이어인 전설은 이미 리메이크를 한 게임이에요. 사이어인과 프리더를 합한 판을. 그걸 이제 적절하게 섞어서 리메이크가 된 게임이고요. 한글판 버전 6.3 버전, 0.63 버전, 일본판 0.84 버전, 그러니까 완성판이 없어요. 1 버전이 없죠. 1이 들어가는 버전이 없죠. 이것도 미완성판인데. 한글판과 일본판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깔았습니다. 한글판은 도박기 유튜브 채널에서 엔딩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게임에 들어가도록 하죠. 노래가 너무 정신없어. 여기서 하려고 일부러 하얗게 만들었는데. 아, 이게 이제 찌꾸루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죠? 처음부터 이어하기 끝내기인데, 이어하기에 캐릭터가 있는데 3분가량 플레이된 게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기본적인 스토리가 드래곤볼 스토리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일본판이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글판을 이미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알수 있죠. 라디츠가 먼저 지구에 도착을 하고 카코를 찾는 도중에 피코를 먼저 발견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아침에 드래곤볼 제노보스를 놓아드렸는데 바로 이제 드래곤볼 게임을 잡았어요. 잠깐만요. 노래가 생각보다 조금 크다. 피콜로랑 원작이랑 약간 다릅니다. 원작이 약간 스토리가 다르고 기본판에 일단 맞춰져 있어요. 피콜로가 이제 공격을 하지 않고 라디츠를 보내주죠. 그리고 5번과 5번이 거북하우스로 가서 대화를 나눈 장면. 자, 오공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오반을 보고 베이비시터라도 하느냐? 아, 자기 아들이다. 야, 이런 내용입니다. 트아, 라이치가 왔죠. 부르만 등장도 안 하네. 이번 편 전 버전이랑 다르게 이제 더 새로 추가되는 동료들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스토리도 중간에 극장판 스토리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것저것 추가가 됐고, 이 띠링 소리는 제 컴퓨터에 대한 소리고요. 0.63 버전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다고 해요. 단순하게 난이도가 높은 데다가 한글화 하신 분이 시스템을 만져서 약간 이제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만져놨는데 0.84 버전은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63 버전도 굉장히 노가다를 많이 했는데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일단 이젠 게임을 깨봤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잘 설명하면서 할수 있을 것 같네요. 라디츠가 오공의 과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오반을 납치해서 가는 장면이죠. 100명이었나? 100명의 인간을 죽여서 거북하우스에 갖다 놓으면은 아들을 살려준다 그랬나? 여기까지 이제 원작이랑 같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피콜로가 와서 강력한 라디츠를 죽이지 않으면은 세계 정복을 할 수가 없다. 같이 힘을 합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이렇게 게임화면이 시작이 됐는데 뭐가 이렇게 많냐? 아, 이게 이제 스테이더스 화면이고요. 기본적인 스테이더스가 나오죠. 이게 1레벨의 능력인데 일단은 오공이랑 피콜로가 가장 높습니다. 오공이랑 피콜로가 이 게임 베지터도 나오니까 일단 둘이 높은 편이고 이렇게 체력과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공격력, 뭐 방어력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래 칸에 보시면은 위쪽 칸에 나와 있는 거 마우스가 활성화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왼쪽 하단에 있는 중앙 사각형에서는 이제 쓸수 있는 스킬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위부터 해서 이제 뭐 에너지파랑
뭐 에너지 탄, 뭐 에너지 파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고요. 피콜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 무료 기술에 한글판을 했어요. 하고 지금 일본어판으로 넘어온 겁니다. 일본어판은 버전이 높아서 뭐 눈의 서빔, 입의 서빔, 뭐 풍절마파, 마왕강살포 이런 식으로 있고요. 자, 이건 스토리를 한번 보여주는 거네요. 나도 모르겠네. 일본 판이 많이 추가가 됐네. 여기서 보시면 나 세이브 안 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세이브 먼저. 이건 카드고요. 드래곤볼이 있는데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등껍질 카드 같은 거 있네요. 이제 이거는 S콤보라고 캐릭터가 다 풀리게 되면은 기술을 몇 번씩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 조건 하에서 같이 합체 기술을 나갑니다. 아, 약간 그런 식으로 RPG 게임이기 때문에 크로트리거랑 비슷한 식인 거죠. 조건을 채워야 되지만 아, 이런 건 이제 세이브를 하고 보겠습니다.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나도 세이브가 돼 있네요. 이번 파일을 저장을 하고 아 이건 이제 옵션 화면인 것 같네요. 배경음이라던가 아닌데? 맞나보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일자랄 분들 해석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눌러볼까? 모르겠습니다. 솔직하죠? 이제 이렇게 이거를 하면은 맵을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목표는 이곳에 있는 저쪽에 있는 라디치를 상대하는 거. 라디치 이미지가 없네요. 원래는 라디치 이미지가 있는데 약간 바뀌었는데 바위도 있어 앞에. 그리고 카드는 이제 위에 있는 구슬의 개수가 점의 개수가 공격력, 중간은 문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 있는 한자는 방어력에 해당을 합니다. 이 공격력에 해당하는 숫자는 점들은 필드에서 이동할 수 있는 횟수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이 중간에 있는 문파는 쉽게 말해서 자기 문파에 따라서 기술을 씁니다. 같은 문파가 있으면 쓸 수 있고요. 특히 저기 첫 번째 카드와 다섯 번째 카드에 있는 저 문양은 모든 필살기가 가능해요. 모든 캐릭터가, 모든 문파가 자신에게 맞는 문파가 있으면은 합체 기술이 나갑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녀석도 문파가 있고 공격력이나 방어력이 일정수 이상이면은 좋은 카드가 있으면은 합체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쓰기 위해서 조건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 조건으로 기술을 일정 횟수 이상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한 종류의 합체 기술은 한 게임에 한 번만 턴제 게임이고요. 내 기억이 맞다면 1편은 경험치를 굉장히 안 줘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욕하면서 했었는데 2편부터 잘 주거든요. 하지만 노가다를 굉장히 많이 해야지 라드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먼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아래쪽에는 저 칸수가 이제 저 집 모양 있죠. 하얀 거 직접 가야겠다. 말로 하려니까 불편하네. 이동해. 이게 이제 회복에 해당하는 거고요. 아마 부르마가 나올 거예요. 아니면은 오리진에 나오는 용공주가 나오네. 용공주였나? 뱀공주였나? 어찌됐건 회복 이렇게 해주고요. 회복은 기본적으로 무한으로 돼주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은 로브젝트에서는 이제 아이템을 줍니다. 뭘 주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거 모를 때는 어차피 카드 보면 나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겠습니다. 다 써보면 알게 되겠죠. 뭐 이미지가 다르네. 똑같을 줄 알았지. 가자. 기본적으로 프리저를 쓰러뜨린 데까지만 나와 있는데 거기서 조금 추가가 있다고 해요. 세트가 되는 곳은 이벤트를 클리어하면 카드를 주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질 수가 있고요. 자, 가자. 구매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HP 소량 회복, 중간 정도 회복, 그리고 이제 스킬 쓸 수 있는 KI MP라고 그냥 마력으로 치죠. 마력을 이제 조금 회복, 중간 정도 회복, 한 장의 카드의 공격력을 맥스치로 올려주는 거, 그리고 한 장의 카드의 방어력을 맥스치로 올려주는 거, 그리고 모든 카드의 공격력을 한 단계씩 올려주는 거. 이 카드는 모든 카드의 방어력을 한 단계씩 올려주는 거. 이거는 한 장의 카드를 필살기 카드로 바꿔주는 거. 필살기 쓸 수 있는, 필살기가 쓸 수 없는 카드가 사용이 되면은 평타를 칩니다.
있으면 기술로 쓰고요. 기용파 같은 거. 이건 카드를 교체해주는 카드. 이건 모르겠습니다. 아, 공수 변환인 거, 변환일 거예요. 이거는 한 장 변환인가? 이게 전부 변환이고 이게 한 장인가? 아, 이게 한 장 변환이고 이게 전부 변환이네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경험치를 극대화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맞나? 오, 숫자 5가 들어가는데? 경험치를 많이 주는 그런 카드고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걸 모르겠어요. 이게 뭐죠? 이 녀석 같은 경우 이제 한 턴 동안 공격을 무력화시키죠. 아, 이건 한 턴 동안 강하구나. 어, 이거 이제 상대 전투력을 볼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꼬리와 다리 추가됐네요. 이게 원래 기존판에 없었는데 이게 있으면은 오반이라던가 그런 애들을 이제 변신시켜줄 수 있는 걸로 알아요. 사이오인을.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다. 아, 이거 풀회복인가 보다. 이건 뭐냐? 125원이나 해. 와, 재밌는 카드 많이 생겼죠? 전혀 모르겠네요. 진짜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생겼네요. 역시 상위 버전이야. 기존보다 많이 추가됐네. 이런 거 뭐 다 써보면 알게 되기 때문에 걱정은 없어요. 내가 이제 못 보고 넘어갈 만한 부분 알려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어요. 근데 몬스터가 하나도 안 나오네요. 원래 나오거든요? 잔뜩 나오거든요? 설정을 내가 건드렸나? 싸워야 됩니다. 무조건 싸워서. 모르겠어. 이거 뭐지 다? 이거 오반이랑 피콜로잖아. 아, 그렇네. 일본어 할 줄 아는데 읽는 거 어렵다고요? 아, 동감합니다. 나도 일본어를 드래곤볼로 배웠기 때문에 들으면 알겠는데 글씨 보면 모르겠어요. 교체해 준다는 거야? 뭐야? 나 좀 보내주면 안 될까 이곳에서? 아니, 나 보내달라고. 가죠. 그럼 설정 키가 뭐야? 원래 설정이 있거든요. 설정을 통해서 이제 음량 같은 거를 변경시켜 줄 수가 있는데 이게 옵션인가? 나가는 키고 아래 거는 세이브고 카드 확인이고 캐릭터 확인이고 S콤보고. 이거 뭔지 모르겠.. 이거 세 개를 모르겠다. 설명? 스토리 설명? 됐어. 뭐 중요하겠어. 갑시다. 좋은 카드를 가능한 한 세이브해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당장 첫 번째 전투가 중요한데 이제 이건 훈련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카드 저기 대표적으로 있는 한 장의 카드와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면 경험치 줘요. 이런 식으로 잘 조절을 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높은 카드만 다 갖다 놔가지고 할 게 없죠. 실패하게 되면은 전혀 경험치가 안 들어옵니다. 하나만 하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종료 키를 누르면 경험치를 받아요. 굉장히 적게 받는데다가 나중에 이제 경험치를 한꺼번에 먹게 되면은 배분이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어요. 저거 별로 안 했어요. 초반에만 했지. 초반에는 은근 쓸만하던데 카드 잘 준다? 치치 치치. 아, 솔직히 조금 치치쪽 치치 카드 정도는 가져갈 만한데 근데 전혀 인카운터가 안 돼. 원래 좀 많이 되거든요. 적게 되게끔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래도 많이 돼요. 가차 없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더럽게 안 맞추죠? 됐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사이어인과 제베맨 같은 계열이 1패에서 잘 등장을 하고요. 전투력은 그냥 제베맨보다 훨씬 약해요. 자동으로 사우스가 첫 번째 키를 누르면은 첫 번째가 자동이군요. 두 번째가 수동이고 스카우터를 쓰면 이제 체력이라던가 보여요. 굉장히 지금 초반에 약하기 때문에 기아포 같은 거 사용을 하죠.
죽기 전에 이제 최신 버전에서는 죽기 전에 얼굴이 변합니다. 체력이 준다거나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해서 순서에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요. 이제 오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안 보이는데 일단 필살기 카드를 쓰면은 필살기 쓸 수가 있죠. 에너지 바 쓰겠습니다. 1레벨 가장 중요하니까 이제 무슨 카드인지 모르겠어요. 마카든가? 악당스러운 카드 이거 써주면은 수가 있고요. 뭐 눈, 입, 폭렬마파 이렇게 있는데 마왕강살포 써도 무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맥스 카드니까. 좋아. 글자가 약간 전보다 깔끔하진 않다. 모션 스킵이 안 되는데 전투 도중에 캐릭터 자체가 움직이는 건 스킵이 돼요. 되게 센데? 23 레벨업이 안 됐죠 지금? 잠깐만 안 된 거야? 아 아직 필요하네. 13, 17 한 번 더 이겨야 되네. 그러면은 이제 회복 포인트를 보고 회복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회복이 없으면 힘들기 때문에 마카드 쓰고요. 맥스 카드를 씁니다. 이제 평타 카드니까 회복 무료니까 해주고. 아 저녁에 방송하니까 너무 편하다 마음이. 근데 내일 아침에 다시 방송할 생각하니까 좀 거시기 하긴 하네. 쭉쭉 가자. 안 좋은 카드 써가면서 굳이 내려갈 필요 없는데 저 초록색 지붕 같은 거는 일단 카드를 주니까 확정적으로 받아 먹겠습니다. 저게 안 나오네요 잘. 지금 단계에선 저게 많이 나오는 게 좋은데 뭐 카드 줬죠? 무슨 카드야? 이거 줬어? 슈퍼 로봇 대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거랑 비슷한 시기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거 되게 옛날 된 게임 아닌가요? 써보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화면이 지금 양쪽이 비잖아요. 안 비네? 아 그래요? 전투 좀 하고 싶은데 전투를 죽어도 안 시켜주는데 어떡하지? 전투 좀 하자. 그렇지. 레벨업 좀 하자. 경험치를 많이 준다. 근데 20몇 줬죠 처음에. 원래 이렇게 안 주거든요? 20 준 거 맞죠? 원래는 되게 몇 안 줘요 진짜. 밸런스 조절이 막 돼 있네요. 50으로 이제 에너지팔 써서 구급맨 제압해 주고요. 망강살포로 두 번째 놈. 전투력도 굉장히 세. 63 버전 때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1레벨은 진짜 질 때도 많았고 데미지가 엄청 들어가. 경험치 되게 안 들어왔는데 의외로 노가다가 줄었어요. 둘을 제압했기 때문에. 아, 그 정도도 받아줄만 하지. 이거는 훈련할 필요가 없겠는데 훈련 경험치는 보정이 안 돼있던데 잘 됐습니다. 근데 맥스 파워네요. 적어도 체력이 40은 넘나 보다. 이렇게 막 낭비를 해도 어차피 집에 가면은 다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14 많이 주네. 이제 문제가 나 일본어를 못 알아먹으니까 뭐 좋은 카드를 받았는지 그걸 구분을 못하면 그게 문제네. 빨리 가자. 캠프 받고 하... 편하다 마음이. 마음이 너무 편하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안정적이지? 가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아 왜 이딴게 나오니. 125원짜리 카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네. 굉장히 괜찮은 축이죠 지금. 마파랑 써서 바로 회복이니까 회복 그냥 해버리면 되고. 라드치가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셉니다. 그러기 때문에 레벨업을 많이 해놔야 돼요. 무려 많이 해야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뭔 노가다를 하겠냐 싶겠지만
많이 해야 돼요. 상상 이상으로 세기 때문에 처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데려갔는데 되게 성가실 정도로 게임이 빠져서 노가다 했는데 순살당했어요. 뭐 한 방에 죽었어요 전에. 뭐 밸런스가 약간 변경됐으면 모르겠는데 지금대로 가면은 답 없지. 근데 세긴 하다. 센 걸 떠나서 경험치 많이 주네. 안녕하세요. 아, 이것은 전에 했던 그 게임의 상위 버전입니다. 아, 같은 게임이 아니에요. 아, 일본판입니다. 마침 잘 됐네요. 일본어 좀 알려주면 좋겠네요. 아, 제발 진짜. 아, 용신인데? 오, 야, 주냐? 아, 좋구요. 제대로죠. 아, 제발. 아, 폭포는 갖고 싶은데. 아, 이게 가장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카드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추가된 게 꽤 많은데, 이걸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1번 세이브는 뭘까? 지금 몇 분 했어? 지금 19분인데, 그럼 그냥 이 필드 화면 저장을 바로 한 파일인가 보다. 이거 쓸 수 있는 카드지. 이거 써야 되네. 나갈 수가 없어. 돌아가야 되네. 카드를 좀 더 챙겨가죠. 나드치를 상대해야 되니까. 아, 오령이 필요 없는데. 수련. 수련 안 합니다. 제가 안 하고요. 내 생각에 수련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나 왜 자꾸 회복하지? 아, 우망 좋은 카드죠. 그렇지. 전체 10이었나? 마카드 그치. 아, 올바른 선택입니다. 자장가로 딱이죠. 각 잡고 보면은 지루해서 못 봐요. 제 방송은 편집이 전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 신버전은 일단은 전투력이 엄청 세요. 오공이랑 피콜로가 전처럼 진짜 재배맨 길바닥에서 만난 사이어인이랑 목숨 걸고 싸우지 그러진 않고요. 전투력도 세고 경험치도 많이 받습니다. 한 두 배 정도 받는 것 같아요. 문제 라드치인데 얼마 남았어 경험치? 47. 3레벨에 카드 막 난사해서 한번 잡아볼까? 다음 여기서 죽고 글로 갔죠? 아니지, 그냥 같이 싸웠나 오공이나? 그랬나? 아닌데 저 개연권 배우고 오지 않았나? 아, 어찌됐건 해보면 알겠죠. 스토리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유튜브에서요? 아, 그래요? 아, 제가 마이크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거예요. 네비 비싼 걸로 바꿨거든요. 마이크 바꾸고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내년쯤엔 더 한 5-60만원 하는 걸로 바꿔야겠어. 100만원 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사운드 카드도 비싼 걸로 확 갈아치우고. 약간 뽕맛이 있네 마이크 바꾸니까. 괜찮네 마이크. 느낌 좋아요. 회복 먼저 하고 가자.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카드가 너무 안 좋은데? 아, 물론 전투력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에너지파 한번 쓰자. 아, 에너지파 쓰고 너는 기본 쓰고. 오케이. 아, 다행이네요. 처음에 이걸 샀는데 아니 마이크 설정이 완전 다른 거예요. 전에는 진짜 막 그 꽂는 거 하나 딱 꽂아서 하면은 돼서 편했는데 기계도 여러 개 달고 이래서 불편해 죽겠는데 설정도 안 나와서 멘붕 왔었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든 해결했습니다. 역시 물어보는 게 최고야. 다 아래로 돼 있다?
어, 잘 나오는데 갑자기 막 나오는데? 산에서 잘 나오나? 인카운터 그런 걸 바꾼 건가? 야, 세다. 근데 글씨체가, 숫자체가 약간 그렇게까지 그렇진 않다. 얼굴 바뀌는 건 되게 좋네요. 오경엄치 그냥 회복하죠? 수련도 좀 하고 502 여기까지 17경엄치 아 좋구요 야 많이 좋은데 어 은근히 괜찮네 수련 지금 단계에서 아직은 수련인가? 오공아 오공아 1억 가자 일단 한자 위주로 맞추고 막히면은 숫자로 가자 망했죠? 망했죠? 아, 잠깐만 내부 판 거야? 어 경험치 주네 조금? 아 이거 바뀌었네 이제 수련할 때 실패하면 안 줬는데 실패해서 주기금 바뀌었네요 훨씬 편해졌다 어. 최신 버전이야 역시 훌륭해 치치랑 할머니 아 미쳤네 수련 막 하면 되겠는데 그러면? 신경 안 쓰고? 어우 야 이거 시계 나오네 어우 시계 나오네 진짜 체력 많다 아 이게 레벨로 상승하는 전투력도 많이 늘었나 본데 저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밸런스 조절이 많이 됐나봐요 그리고 제가 했던 버전에서는 이제 한글 번역하신 분이 밸런스를 만져서 바뀌었다 그러는데 원래는 이제 사신권 기용, 사신권 기용포가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전진반에 맛 좀 보겠네 나 살짝 실망했거든요 그거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기공포를 사신권으로 썼는데 혀가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네요 예스 지금 상황에서 얻는 경험치는 차이가 약간 나도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샌덤이 세거든요 아 이 오룡카드 일단 깔아주겠습니다 브리프 박사 아 야 스카우터 있네 어 이거 그레고리도 팔고요 브리프 박사 카드를 가져가는 거를 메인으로 목표로 삼겠습니다 하라 신용카드도 있어? 어, 나... 후하다 얼마였지 브리프 박사? 근데 혹시 경험치가 이제 바뀌면서 카드 자체가 바뀌었을라나?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나? 시범타로? 전투력 차이가 나버리면은 게임이 이제 확 기울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 돼요 없냐? 근데 마이크가 너무 크니까 부담된다 예전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에다 막 갖다 대서 입에 집어넣고 막 말해가지고 목소리 이상하게 들리고 그랬거든요 마이크를 막 먹었는데 지금 마이크는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도 무거워서 딱 불편하긴 하네요 회복했으니까 바로 싸워도 되겠는데 이게 바로 라드치가 아니라 그 전에 전투가 한번 있기 때문에 몇 번 카드를 약간만 조정해서 싸워주면 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필살기를 못 쓰는 카드가 여기 지금 하나 있죠. 이런 카드를 써서 입구로 가면은 활성화 되죠. 약간 셀 거라고 생각해요. 필드몹보다는. 그래도 내 상태 안 되지. 어디서 지금 보공이랑 피콜로인데 마왕강 살포. 아, 잘 됐네요. 한 방이, 한 방이야? 8밖에 안 줘?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잡몹으로 나왔나? 아, 한 마리를 잡았던 두 마리를 잡았던 회복해야 됩니다 아 고새 나오네 이거 이 정도는 뭐 마카드로 저는 진짜 처음에 할 때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구분하는 데만 진짜 하루 종일 걸렸는데
한번 해보니까 편하다 확실하게. 기술을 다양하게 쓰는 게 좋은데 지금 막 쓰고 있거든요. 에스콤보 같은 거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도 나오기 때문에. 기술 목록을 좀 펴놔야겠네요. 어떤 필터가 얼마나 기술 써야 되는지 잠깐만요. 드래곤볼, RPG 치면은 시리즈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S콤보 목록으로 하면은 먼저 50이랑 피콜로 S콤보가 있습니다. 에너지파 10번과 망강살포 5번 이후부터 합체 기술이 나가요. 이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술로 잡혀있는 거고, 다음 기술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막 몇십 번씩 써야 돼요. 지금 뭐 10번, 5번인데 이미 채우지 않았나 이 정도는? 그 외의 기술들은 진짜 막 75번, 막 20번부터 해서 최소 막 45, 50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어쌔신 크리드 했습니다. 했는데 약간 유비 게임이 불편하더라고요. 한번 게임을 이렇게 창모드를 하면은 다른 설정 만지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타다가 약간 접었는데, 전 암살자 게임은 제 취향이 아니라서. 아, 저기 라디 생겼네. 에너지팔 써야겠지? 별로 세 보이진 않는데? 맥스카드야? 야, 센데? 죽겠는데, 이거? 다음에 성공 맞으면? 이겼네. 버텼냐? 아, 이건 아니지. 요건 아니지. 저 회복할 거니까. 이거 의외로 금방 잡겠는데? 뭔가 밸런스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좀 약한 카드를 빼주겠습니다. 카드는 충분히 모였으니까. 마카드 같은 거. 아, 이거 아니지. 이거 빼야 되니까. 나 채생창이 안 나오네, 방송화면에? 왜 안 나오지? 잠깐만요. 아, 나오는구나. 아, 죄송. 병신인가? 아. 아, 죄송. 아. 그감 죄송. 아. 갑시다. 카드 자체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지금 한번 붙여봐도 될 것 같아요. 어쌔신 크리드는 아직 할 예정이 없습니다. 방어 2. 마카드 두 개에다가 이걸 빼야 되네. 그렇지, 두 개. 한 칸? 라이치가 강하냐가 문제죠. 어쌔신 크리드도 나중에 할 게임이 없으면은 사서 하겠습니다. 됐다. 아, 맞다. 나 상점 안 했다. 잠깐만요. 박사님한테 가서 경험치 극대화 카드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 이걸 까먹었네. 가장 중요한 건데. 아, 이거 멀리 가야 되는데. 나 그냥 이거 쓰고 가야겠다. 아씨. 아니랬다, 내가 너무. 아, 너무 아니랬다. 아. 생각이 짧았어. 기술이나 채워야겠다. 야, 320? 야, 너무 센데? 라드치 그냥 없애버리는 거 아니야? 막 가서? 세네 번 때리고? 기본적으로 레벨이 안 올라서 힘들었기 때문에 원은 지금 레벨이 막 오르고 있죠?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자신감 넘치네. 안 나온다? 어디... 아, 좋은 카드 많아서 쓰고 싶지가 않다.
그렇지. 그렇지. 어디서? 15개네. 구입하고요. 이 정도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카드 잘 조절해서 나가죠? 밖으로. 아 이거 하필 걸려도 이런 걸리냐. 맥스카드지만 쓴다. 도망도 되는데 도망을 할 견적이 나올까? 도망이 필요할까? 카드 괜찮네요 상황. 다시 걸러서 방어력부터 두 개. 야,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카드가? 아 카드 개수가 별로 안 풀려 있나 보다. 되게 잘 나온다. 됐다. 마카드 전투력 1500인 라데츠를 어떻게 이길지. 원래 게임에서는 전투력이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전투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스카우터를 써서 링치를 보고요. 어 스카우터 바뀌었네. 원래 이렇게 나온다고요. 다음에 쓸 카드까지 나오죠. 체력 580에 3-3-2. 아, 원래 게임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구현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야, 잘 만들었다. 박사님으로 전투 종료 시 경치 상승. 이제 합체 기술을 써보죠. 50 전용 카드에 에너지파 그리고 피콜로. 저 에너지파가 맞나? 피콜로 카드로 마음강살포. 아닌가 본데. 두 번째 에너지판가 본데. 아이씨 그럼 못 쓰는 거 아니야. 전에도 헷갈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국어판에서 가메하메하랑 에너지파가 다르게 표기돼서 별로 안 세네요. 그냥 순살하겠는데요. 만화가 왜 이렇게 많냐? 58이 있는데?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잘 봤네. 그러면은 카드를 써서 한번 채워보죠. MP 회복 카드가 아, 놀랍게도 없습니다. 그러하고요. 다음 기회 보는 걸로. 아 이번 아니면 못 볼 텐데. 이번 아니면 못 보기 때문에 보고 넘어가죠. 내가 하는 거지만 정말 개판으로 한다. 벌써 30분 지났어? 빨리 빨리 빨리. 카드를 잘못 건들다니. 잡식수 나가면은 두 명이 때리진 않는데 그만큼 데미지가 극대화돼서 나가기 때문에 스카우터부터 다시 해주고요. 아 참 뭐 뭔 짓을 한 거야? 스카우터 곱하기 3 정도 하면 전투력이 딱 맞을 것 같은데 수치? 지금 딱 왠지 어울리네? 경치 상승 해주고 어 502가 두 번째 기술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두 번째 기술 쓰고 피콜로가 자기 카드로 피사의 카드가 아니라 자기 카드로 망상살포 쓰면은 놀랍게도 안 나갑니다. 아직 횟수가 덜 됐나 봅니다. 죄송. 몰랐죠? 아직 덜 쐈나 보네. 망상살포 덜 쐈나 보다. 아 참 거. 아니 충분히 쏜 거 같은데. 많이 쏜 거 같은데. 아 참 거. 당황스럽네. 마카드 위주로 사용을 해줍니다. 눈에서 빔. 에너지파가 세기 때문에 금방 잡을 거라고 봐요. 어, 입에서 빔이야? 입에서 빔이 생겼어? 아 입에서 빔 원래 있었구나. 맥스카드 에너지파 좀 저렴하게 가고 싶은데. 방어력 위주로 두 대 맞았으니까 기공탄? 21. 야 방울이 2인데 21밖에 안 들어가? 세긴 하다. 50. 아 이거 살짝 위험한데? 아 살짝이 아니라 많이 위험한데? 새보다 많이 센데? 아 이거 많이 위험하네?
잠깐 많이 위험하네. 아 이거 아 잠깐만 이렇게 위험하다고? 처음부터 세던가 이럴 거면은 만화가 회복되는 것 같다? 착각인가? 원래 본편 게임은 이제 체력이 좀 낮은 상태로 굉장히 낮은 상태로 회복이 되면은 전투력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 오공 표정 봐. 아 여기선 좀 약할 줄 알았죠 뭐. 여기서 셀 줄 알았나. 마카드 있으니까 이거 써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졌잖아. 이거 솔직히 못 이길 것 같은데. 많이 세네. 마나 카드가 부족해. 아 제 체력이 이제 3분의 1 정도 되면은 표정이 변하는군요. 오 죽었네. 그리고 두 번 때려. 아 그럼 말을 잘 수용해서 4레벨을 덤비는 걸로. 카드가 좀 부족하긴 하네. 회복카드로 회복하는 게 아마 퍼센트일 거예요. 카드 조금만 소비를 하면은 연기기까지 해서 제트 기술에다가 잘 조정을 하면은 잡을 것 같은데. 카드도 부족하고 만화 회복이 없는 게 크네요. 굉장히 중요한 카드인데 말이에요. 에너지 파 싸. 그렇지 에너지파. 그렇지 에너지파 10번에 망강살포. 아 에너지파를 두 번째 거를 10번 써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안 나간 거구나. 아 그렇네. 착각을 했네. 세 번째 걸로 두 번째 기술을 10번 써야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안 나간 거지. 아 거참 진짜 게임 진짜 악랄하네 악랄해. 카드 왜 이렇게 잘 줘? 아깝게. 두 번째 거 10번. 얘도 이제 눈에서 비밀인가 그거를 많이 써야 되는 걸로 기억을 해요. 이걸 10번. 한 번 컷 나오냐? 좋아. 제베니 사이어인이랑 같은 카드를 쓰네. 지금 처음 알았는데 카드 뜻이 다른 건가?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솔직히 피콜로의 그 망강살포를 연계로 쓸 수 있는 기술이 없고 그러면은 피콜로가 다른 기술을 써서 2배서 강선 25회 혹은 폭렬 마강포 40회 40회를 해야 되네요. 그리고 손오반의 마섬강 50회. 그럼 폭렬 마강포랑 입에서 빛만 쓰면 되네. 폭렬 마강포 위주로 쓰죠. 가성비도 좋으니까 갑니다. 난 이거를 나중에 후반에 깨달아서 나메크선 가서 거의 게임 끝날 때쯤에 다 모았거든요 힘들게. 지금부터 열심히 모으면은 아마 잘 맞춰져서 전부 쓰면서 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되게 목소리 안정적이야. 전투력 좀 보면서 할까? 나 이런 약간 옛날 냄새나는 게임 좋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취향이 좀 마이너한가? 마강포 오공에는 기술이 굉장히 많고 이 게임에 제일 많을 거예요. 제일 많은 데다가 상위 기술들 위주로 스킬 배분이 돼 있어서 지금 있는 스킬은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될 거예요 아마. 그렇네요. 아 이거 아니야. 전 로봇 관련된 거를 많이 안 봐서요. 본 적이 옛날에 봤을까? 사실 옛날 거밖에 몰라서 봐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게임 봐도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또? 나오라 그러면?
수련 많이 하려고 안 내보내는 건가? 아 설마 20이랑 50이면 금방인데? 내려갔다 와야 되나? 50필 카드는 두 장 있고 마카드 좀 빼야겠다.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수련을 하면 어차피 사라질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카드를 좀 구해야 되는데 구하질 못했네. 아 얘가 기술 써야 되니까 써야지. 아 애매하네. 또 이거 마강포 써야겠다 그냥. 아, 어차피 방어력 낮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보겠습니다. 근데 PC로 해야 돼요 저는. 예. PS 같은 거는 닌텐도라던가 PC가 편하더라고요. 세서 금방 올라가네. 만화도 많이 안 달고 약한 게 있으니까 좋아. 이거 쓰면 낫겠지? 카드도 잘 걸러주면서 레벨업 하고. 야 세다. 이 정도면 돼야지. 50 안되네 쟤네는. 경치 8. 그렇게 안주네요. 방어력 좀 낮은거. 아 이거는 좀 아까운데. 아무리 그래도 저건 좀 아까운데. 아 지금 딱 나와줬어야 되는데. 아 저 에뮬은 안돌려서요. 약간 이제 불법이다 보니까 방송을 하기 그렇죠? 아무래도 이거는 찌꾸루 게임입니다. 딱히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아 안 나오냐? 진짜? 아 나와 좀. 세 마리씩 나와 그냥. 아 진짜 짜게 나오네. 이거 쓸까? 쓰자. 기술 매겨야 되니까. 아 아직 이거 써야겠다. 아직 죽으면은 매한가지니. 그렇지. 아직 덜 됐죠 횟수? 한 세네 번 썼나? 미래를 생각하면은 아 너무 좋은 카드만 나왔어. 아 됐다. 야 이거는 찌꾸루 게임이에요. 경치 잘 죽였는데 이거. 괜찮게 회분 됐네. 아 근데 이거 써야되나? 아 쓰자. 횟수 올려야지. 야 마파 금방 차겠는데. 5반이 마성공만 써주면 되겠네. 5반이는 마성강 외에는 쓸만한 기술이 없던 걸로 기억을 해요. 굉장히 소비량 50이었나? 무조건 마성공 써야되기 때문에 걔는 어차피 찰테고. 좋아요. 카드만 살짝 조정하면 되겠는데. 잘 나왔네 카드. 오 야 잘 나온다 갑자기. 됐겠지 이 정도면? 제발 죽지마. 아39 맞고 죽는건 너무하잖아. 아 일단 아 39로 죽을 줄 몰랐는데. 아 근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예 설정 나도 찾아봤는데 예 그냥 설정 목록 자체가 없어서 일본어판이라서 못 보는 건가 했는데 설정 목록이 없더라고요. 그냥 아예 맥스에 4 맥스에 7인가 이거? 7 맥스 이런 거 써서 넘기죠. 좋아 때려 새 카드로 가. 카드만 아껴야 된다 아무리 맞아도. 그렇지 32
피했고 몇 대를 때리는 거야? 잡았고 찾겠는데 이제 슬슬? 이거 때려. 야 피콜로 가도 왜 이렇게 많아? 피콜로 쓸 횟수가 별로 없는데 아예? 할 정도는 안 죽지. 마파 502 성공을 때리죠. 저번에 순서 설정해도 약간 스피드 차이로 먼저 때렸는데 아, 랜덤도 있고 방어력에서 스피드도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502 그냥 빠른데? 아, 느낌 쎄한데? 야 카드 너무 잘 나왔다 이거는. 이거는 가야된다 이거는. 아 이거 회복하고 가자. 필요한 카드는 당장 정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카드는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 횟수 했으면은 죽어 죽겠지 알아서. 아 씨, 이렇게 나온다고? 아 마카드 뿌릴까 그냥? 어 맥스카 나왔다. 야 대박이다. 풀맥스다. 다시 로드한 시간 빼고 풀타임 몇 시간이에요? 어, 로드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아, 전 근데 천천히 하는 성격이라서 어차피 조회수도 망했고. 자 빨리 갑시다. 일단은 합체 기술 S콤보 꽂아야죠. 둘 다 카드가 좋아서 무조건 써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나 뭐하냐? 카드 뭐 이거 쓰고 가야죠. 야, 뭔가 많이 주웠는데? 아 그레고리랑 오룡이야? 숨 없는 것만 나왔네. 저 집카드는 집처럼 쉴 수 있는 카드인가 보다 내 생각에는. 다음 2일 카드 쓴다고? 야 대박이네? 아 그래요? 아 저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약간 취향입니다. 야 카드 너무 좋은데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는 거야? 너 왜 합체 기술 안 쓰니? 왜 안 쓰니? 속도가 똑같을 텐데? 왜 안 쓴 거야? 아 잠깐만요? 당황스럽네? 마왕강살포 오해를 안 썼나 설마? 설마? 아 일단은 에너지파 써봐. 근데 쟨 글렀어. 쟨 글렀고 7로 하면 두 번 쓸 수 있죠? 씁니다. 아씨 예상 못했는데 저거는? 눈의 소빔 에너지파 그렇지 열심히 때려. 버틸만해. 카드 너무 좋아. 더블 선데이 아 더블 선데이 아픈데? 맥스 카드 써서 한번 불비워야겠다. 에너지 쓰지 말고 이거 저거 부족했나보다. 10번 안 썼나보다.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보네. 야 이거 찬다. 마나가 이식 차네. 이식 지금 봤는데 이식 차네요. 저 아껴 써야지 그럼. 턴마다 회복이 생겼어. 아 위험한데 사방이네. 더블 썬데인데 버틸만해 버틸만해. 막 직사하고 그런 건 없겠다. 꼴 보니까 나 아프긴 드럽게 아프네요. 나 카드 쓴 거 맞죠? 올라가는 거 기탄 카드랑 아 써야겠는데? 마파 한번 써야겠다. 에스콤보 없이 가야겠다 이번에. 아니 이게 참자. 참자. 300이면은 에스콤보 있어야 될것 같고 솔직히
망가설포가 다섯 번이 안 됐을 리가 없는데. 야, 당장 기억하는 것만 해도 두 번은 썼는데. 처음에 본 것도 있고. 아, 내 생각에는 에네르기파 횟수가 안된 거거든요. 템바를 세우면 어떻게든 될 것 같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워보죠. 이거 아이템 먹어야 된다. 이 카드가 약간 이제 턴체 게임이랑 다른 게 회복하는데 턴이 안 들어가요. 정말 좋죠, 이게. 무천도사 카드 잘 먹었고. 내가 쓸 게 아깝긴 한데 뭐 내가 아쉬우니까 써야지. 맥스 카드 없죠? 염라 쓰지 말고 오망 쓰자. 오망 쓰고 한 번 더 써. 이렇게 좋은 카드 막 난사해줍니다. 절대로 함부로 안 쓰는 카드 막 난사해주고요. 쓰고 아껴야지 마카드. 기억보 싸. 이거 13턴을 버텨야지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쓰려면은 13턴 동안 안 죽을 수도 있어? 그건 아닌가? 없냐 진짜? 슬슬 나갈 것 같은데 나? 채워주는 게 없어. 어, 죽여야겠다 그냥. 아, 됐어. 언젠간 볼 기회가 옵니다. 그런 기술들은. 아, 이렇게까지 낭비할 필요 있나? 아니야 아니야, 일단 써야 돼. 마파 써. 어. 가성비다. 야, 피콜로 은근히 약하다. 약간 좀 이상한데? 쎄한데? 뭔가? 피콜로? 이 정도였어? 야, 실망인데? 야, 두 번씩 때려. 원래 라데츠는 한 번만 때렸거든요. 어, 원래 이제 보스들이 다 두 번씩 때리긴 한 두세 번씩 때리는데 라데츠는 한 번 때렸는데 워낙 쎘어요, 그래도. 야, 이거 위험한데? 쿨해복은 좀 아끼자. 카드 잘 돌려가면서. 야, 망했다. 아니야, 아직 안 망했어, 아직 안 망했어. 아, 맥스 방어 받아줄만 하죠. 야, 이거. 아, 그건 아니지. 9데미지? 위험한데? 보통이 아닌데, 역시. 피콜로는 돕니다. 신용 쓸 거니까. 신용이 전부 풀회복이었던 거였을 거예요, 아마도. 일단 써. 카드 많다. 이거 쓰자. 제발 잡아야 된다. 피콜로가 맞고 살면 베스트인데 두 대 맞으면 못 살 것 같거든요? 한 놈 두 대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기와 다르게 조심해야 돼. 제발. 아, 아, 제법이야. 이런 맛에 하는 거거든요, 이 게임은. 아, 이건 오늘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된 건 아닌가? 한 시간 됐나? 한 시간 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한 시간 좀 안 됐어도 한 게 없습니다. 뒤졌기 때문에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거 제트 기술만 되면은 어떻게든 비빌 수 있는데 제트 기술이 안 되고 있거든요? 부족한가 보다. 어, 너무 많이 됐어. 열 번은 많아. 생각보다 많이 많아. 야, 버려야 된다 이거. 아, 좋은 카드라. 아, 4번 버렸어야 되는데 잘못 버렸네. 이게 부족한 것 같고. 당사포도 쏴. 혹시 모르니까. 역시 사이어이는 달라. 강해. 카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싸워나가는 게임이에요. 카드에 써있는 세 가지가 있죠, 지금. 위에는 점이 공격력이고 가운데 있는 문파가 이제 스킬을 쓸 수 있는 문파인데 이건 캐릭터마다 다릅니다. 진짜 맞는 문파를 쓸 수 있는 거고 마지막 게 이제 방어력이랑 속도 관련된 카드예요. 저도 카드 게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보고. 근데 카드 게임이라기보다는 그냥 주사위 게임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약간 다르죠. 난 그래도 오히려 이렇게 약간 마음에 듭니다. 이런 게임 요즘 못 구하거든요. 이렇게 약간 노가다만 깡으로 하게 하는 게임
좀 거의 없잖아요. 야, 난 근데 이런 똥맛에서 약간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감성 돋네 아주. 그렇지. 광살포 정도면 한 방이지. 그렇지. 1데미지로 한 방. 이렇게 센데 라드체는 그렇게 촉도 못 써?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입에서 빔. 그쵸? 근데 그 두 번째 나왔던 사이언이 하나도 안 나온다. 원래 나왔었는데 여기서. 여기서 경험치 먹는 게 딱히 뭐 의미는 없기 때문에 나중 가면 더 경험치 확확 먹을 수가 있어서 많이 나중 가야 되지만. 아 이거 너무 좋다 지금 카드. 아 이대로 가서 싸워야 되는데. 한 두세 번 썼나 지금? 더 써야겠지? 한 번만 더 써보자. 아 나 이거 가야 되는데 지금 가서 한번 써보자. 뛰어 뛰어 뛰어. 카드 너무 좋아서 걸을 수가 없다. 아 여기서 쓰고 마지막으로 쓰고 가자. 맥스 카드 하나 남겨두고. 콤보 한 번만 띄우면은 약간 배분 잘해서 깰만 하거든요 지금. 의외로 걔 털리고 있는 마당에 할 말은 아닌데 의외로 깰만 하거든요. 잘만 각만 잘 재면은. 쏘고 이제 횟수 됐겠지 이 정도 쐈으면은. 세 번 쐈나? 아까 하고 부족할 것 같기도 한데. 아 빨리 가자. 내려가서 카드 되게 잘 나온다. 꼭 필요 없을 땐 잘 나와. 필요할 땐 더럽게 안 나오면서 좋은 카드들 확률 약간 높여놨나 본데. 공격력이랑 방어력 수치 합산을 해서 너무 낮은 카드 안 나오게. 그래 어차피 노가다 해야 되는 부분을 지금 줄여놓은 거네. 똑똑해 이런 거 보면은. 게임 잘 만들어. 되겠지? 아 되겠지? 진짜 S콤보에 갈릴 것 같은데? 라디츠 아 순간적으로 녹화 안 한 줄 알고 쫄았네. 아 카드 그지같이 나왔네. 일단은 이거 쓰고 망한강살 뭐 처음에 세게 들어간다. 제발 써라 제발. 아 안 쓴다. 아 오 써 에스코버 먼저 쓰고. 아 약간 모션이 바뀌었네. 아니군요. 야 150 스카우터 늦게 썼는데 뒤에 써도 상관없기 때문에. 아 한 템포 뒤에 써도 딱히 상관없어요. 에스콤보를 손에 넣었다 그러죠. 이제 표시가 뜹니다 목록에서. 저건 진짜 우연히 얻었기 때문에. 그렇지 다음 3위 카드 쓴다. 경험치 상승 먹어주고요. 뭔가 카드가 한 장 더 있는 것 같은데 목록이 좀 긴데. 아 부르마 엄마 카드 생겼네. 되게 좋네. 부르마 엄마 카드는 먹어야지. 그렇지 45. 아 이거 쓸만하죠? 굉장히 잘 나왔네요. 야 맥스 카드 있네? 그러니까 에너지파 쓰면서 좀 난사하겠습니다. 템포를 잘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합체 기술은 한 번밖에 못 써요 한 전투에서. 50 50 야 맥스 카드인데 저 정도 하나? 너무 양아친 거 아니냐? 아 정도가 있잖아. 당황스럽네. 또 맥스 카드를 써야지. 맥스 카드 끊을 수 없는 인연이야. 뭐야 뭐야 됐어. 마카드 써야겠네요. 성특 치가 별로 없네요.
아, 굉장히 셉니다. 아, 이 게임 보스는 아, 차원이 달라요. 아우씨, 버틸만하다. 약 물고 버틸 버틸만하다. 아, 이거 조금 아닌데? 50한테 줘야 되나? 아니야, 50은 가성비로 가자. 50은 가성비로 가고, 여기서부터 벌써부터 빠를 세우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삐삐임. 그렇지. 마나가 많을수록 극딜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딜을 가장 많이 넣을 수 있는 단계가는 많지 않거든요. 저렇게 맞아버리면은. 잘 버틴다, 의외로? 이거 한 턴은 더 봐야 된다. 아, 둘 중에서 너무 아픈 녀석한테 신용 주면 되겠네. 더 아픈 녀석한테. 누가 더 아픈가? 무려 150인가 160 가까이 떴죠? 아, 얘다. 아, 더블 선데이라고? 저카드로? 죽냐? 아, 살았다, 진짜, 씨. 진짜 아슬아슬하게 살았다. 야, 그치. 야, 이 표정 구겨진 거 봐라. 신용, 신용, 신용. 신용 의외로 잘 나와요. 굉장히 귀중한 카드인데. 아, 신용 쓰면 둘 다 불회복이야? 아, 그랬었나? 아, 그랬었구나. 그렇군요. 잠깐만요. 자, 이제 이거는 50 카드가 지금 카드 명록을 보시면은 50 카드랑 피콜로 카드가 데미지가 1이랑 2죠. 염라 카드를 써서 데미지를 맥스로 올려주겠습니다. 끝물이긴 한데 여기까지 차면 엔간해서 이기는데 그래도 역시 뭐 신중하게 마무리해야지. 에너지파 마음강살포. 아, 그만 맞으세요. 아, 좀 황당하네.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오방인데? 끝나겠는데? 아, 역시 템빨로 이겨줍니다. 템빨 게임이기 때문에 450 적용됐네요. 50% 정도 올라가나 보다. 5레벨 정말 귀중한 경험치입니다. 보스 상대할 땐 무조건 써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50%가 맞나? 어쨌든 많이 올려줘요. 아이치를 썰어뜨리고 오반 귀여운 것 봐라. 아, 썸네일 만들 생각하니까 아, 기쁜데 살짝. 아주 베지터 애기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베지터가 50보다 나이가 많은 걸로 알아요. 애아빠보다 나이가 많은데 저 얼굴이라니. 오반 친구 같잖아. 1년 후에 사이어인이 온다. 아, 이런 거죠. 스카우터를 이제 듣고 드래곤볼을 손에 넣기 위해서. 근데 정확히 이 게임의 스토리는 약간 다릅니다. 원작에서는 이제 드래곤볼로 영원한 전투를 즐기기 위해서 온다 그러는데 이 게임 스토리에서는 지구를 손에 넣기 위해서 와요. 약간 다르죠? 근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 그래서 아, 목표가 지구라서 피콜로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죽여버리는 거구나. 아, 그런가 보네. 아, 그래서 이렇게 한 거구나. 50은 이제 죽게 되고요. 신의 도움으로 염라대왕을 만나서 특별 통과를 합니다. 개왕님 계신 곳으로. 잠시만요. 뱀의 길. 아, 여기서 이제 극장판 스토리 넘어가요. 가리크 주니어. 가리크 주니어 나오죠. 그리고 산마족도 나오고요, 부하인. 여기서부터 이제 마족이 부하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트 전사들 6명이 모이게 되는데 파티를 짜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동서남북이었나? 첫 번째 파티를 정하는 건데 우선 저는 보이는 순서를 정해서 1, 2, 뭐 1, 2, 3, 4, 5, 6 좀 어울리잖아요. 특성을 갖자면 일단 피콜로가 제일 셉니다. 레벨이 몇이 될건 피콜로가 일단 가장 세고요. 그리고 이 게임 특이한 점이 강한 녀석일수록 경험치 상한이 높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경험치 먹어도 야무치 같은 애들, 야무치 샤오지 같은 애들은 레벨이 금방 오릅니다.
5반. 5반 같은 경우에 데미지가 굉장히 센데 제가 들었는데 댓글로 5반이 원래 보통 게임에서 순호공 피콜로 베지터 제외하면 가장 세다고 해요. 근데 이 게임에서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센지는 모르겠어요. 기본 능력이 굉장히 좋은데 약간 능력 자체가 기술이 하나밖에 없어서 가소비기도 하고 어찌됐건 피콜로랑 같이 난 똑같이 짜일 겁니다. 크리링 같은 경우가 진짜 소외자인 게 베지터랑 크리링 이 두 마리만 유일하게 광역 기술이 있어요. 확산 전지파가 있는데 베지터가 워낙 세지만 늦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크리링이 굉장한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죠. 크리링과 야무치. 야무치는 약간 낮아요. 이 크리링 천진반 차오즈보다 크리링 천진반 야무치 이렇게 그룹을 나누면 약간 낮은데 솔직히 차오즈는 제노버스 같은 데서 캐릭터로 안 나오거든요. 굴드, 제베맨, 셀주니어 이런 거 나와도 차오즈는 나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수류탄은 그런 애랑 비교하는 수준이고 능력은 고만고만합니다. 최고 기술 조기탄은 별로 세지도 않아요. 천진반이 약간 특이한데 기술이 많은 편이에요 인간 중에서. 그리고 사신권 기공포가 소비량 75예요 75가 얼마나 높은 거냐면 50의 기술이 보통 기본적으로 가장 높거든요. 베지터 같은 경우 40이 제일 높은 거고 50이 이제 70, 80, 100인데 75면은 개왕권 상주 때리는 것만큼 그 이상의 소모량이 필요합니다. 원격보다 5나저나? 개왕권 에너지바가 80이었나보다 원격 100이고 어찌됐건 의외로 셉니다. 차오즈는 이제 초능력이라고 상대를 한 턴 동안 공격을 못하게 묶어두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답니다. 차오즈와 천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체 기술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있거든요. 보기와 다르게 쓸만해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거 설명을 하자면은 이 게임에서 캐릭터는 이제 합류가 되면 전부 다 멤버에 들어갑니다. 보통 게임 뭐 4명 한정, 6명 한정 그런 거 없고 이거는 뭐 10명이건 몇 명이건 전부 다 멤버로 들어가고 전투에서 싸울 수 있는 건 카드의 개수인 6명밖에 못 싸워요. 그러니까 체력이 빠진 녀석은 뒤로 돌려주면 되죠. 문방 안 만다거나. 의외로 되게 좋아요. 본판 게임에서는 차오즈가 방어력도 낮춰줘서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여기선 방어력을 안 낮춰주기 때문에 뭐 안 낮춰줘도 나름 세기 때문에 하다 그지같이 잡혔죠? 망했죠? 기술이 이거밖에 없죠? 쏴라! 펑타보다 세니까 뭐 기술이 에너지파 지금 에너지파 쓰는 게 아마 합체 기술 중에 유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게 1, 2의 진행방식은 약간 원작에 굉장히 맞춰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많이 다른데 초사이어인 전설에는 약간 다르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스타일에 맞춰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격신이랑 강습 사이어인 뭐 이런 강습 사이어인 뭐 격신 프리저 이런 걸로 즐기신 분들은 의아해 할 거예요. 막 이상한 거 추가돼 있어서 이거 길 따라갈 수 있어요. 위로 위아래로 못 갑니다. 왜 저렇게 이동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좋아 지 맘대로 가 아주 당황스러워 볼 때마다. 이곳에 오공은 그냥 적당히 보내놓으면 알아서 세지기 때문에 뭐 신경 쓸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보내면 돼요. 가는 게 중요하지 수련을 뭐 잡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 받았죠 할아버지한테. 지가 밟아주긴 할아버지한테 수준. 오공은 좀 과하게 세지기 때문에 굳이 녹아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카드가 너무 예쁘다. 마카드 버리고요. 아 수련이야? 당근 빠떼로 해야지. 심심할 때 수련이지. 아 이번 버전에서는 한글판이랑 다르게 실패를 해도 경험치 주기 때문에 그냥 쭉쭉 달리겠습니다. 얼마나 반감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주긴 주니까 주니까가 아니라 선택지가 없네. 망했네요. 18 경험치 개똥만큼 주죠. 아 기술카드 그냥 다 써서 넘기자. 어차피 다 죽일 거 아니야. 솔직히 못 이길 적이 없지. 에너지바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맥스카드 하나만.
근데 왜 나 부금 바꾸는 거랑 전투 그거는 왜 없앤 거지? 있으면 좋은 기능 아닌가? 없앨 필요가 없는 기능을 없앴네? 특이하네. 맥스 카드 먼저 쓰자. 두 대 맞을 수도 있으니까. 천진반은 그렇다 쳐도 오공은 이제 나중 가면 완전 완전 진짜 기술 한 번 쓰면 오링나기 때문에 약간 많이 인여스럽거든요. 마력이? 아 그래도 이제 뭐 독보적인 강함이 있긴 합니다. 그냥 센데 경험치까지 더 특혜를 주기 때문에 게임에서 카드 받았네? 아 나 그것 좀 주라. 개왕님 카드. 아 개왕님이 아니라 그 부르마 아빠 카드. 아빠 카드 있니? 어 신카드 생겼네. 신카드가 HP 풀이구나. 야 오룡이랑 그레고리 팔면은 4에서 8이니까 12. 어 충분히 살 수 있네. 두 개는 사겠네. 두 개는 좋네. 경험치 카드 많으면 좋지. 나는 개인적으로 드래곤볼은 프리즈 편이 가장 재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게임이 마침 프리즈 편까지 나와있거든요. 우연히 나 오히려 이런 거 좋아합니다. 반다이 Z1까지만 해도 셀 편까지 나왔죠. 그런 게임들을 그래야지 프리즈 편이 잘 구현되기 때문에 난 제노버스처럼 이제 드래곤볼 슈퍼까지 스토리가 풀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봉 도돌이야 뭐 기뉴특전대 뭐 전원 이런 거 만드는 거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어 대박. 카드는 최대 7장까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에, 굳이 많이 들고 다니다가 증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 없니? 발사해. 베지터전 때 한번 써봐야겠다. 달과 꼬리 궁금하다. 만 없냐? 아 기아포도 많이 쓰면 좋아요. 합체기술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버전에 못 얻었던 신캐릭터와 연계기아에게 기아포가 있기 때문에 받아가도록 하죠. 아 제발 카리님은 받아야 돼. 카리님은 줘야 돼. 카리님 안 되는 날은 안 돼.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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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풀카드야. 올 풀카드야 제발. 가자. 바랄 걸 바래야지 아주 씨. 쓰레기 같은 게임. 안 싸워. 어차피 세질 놈인데 뭐 이거 쓰자 그냥. 그렇지. 오니들 카드 주네요. 원래 여기 오니 나왔었나? 그냥 부르마 나와서 주지 않았나? 아 그건 아닌가? 너무 전부 좀 무시하는 건가? 오공 루트는 기본적으로 솔직히 얘는 워낙 세지니까 땀 녹아다 필요 없는 것 같고 녹아다 한다고 올라가는 수치가 적으니까 저는 기술 횟수나 채워주겠습니다. 당장 전투에 써먹을 수 있게 카드가 더 모아주고요. 그렇지. 기회가 있을 때 모아야지. 기본적으로 얘네들 이제 스카우터랑 스카우터 보는 건 재밌으니까 답답하지도 않고 스카우터랑 예, 할아버지 카드 이런 거 이제 위주로 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모으는 편입니다. 다른 카드는 야, 나 빨리 써보고 싶다. 달 카드. 아, 대체 이거 뭘까? 이런 카드들. 이 카드 뭘까? 오바니가 분노한다 뭐 이런 건가? 한 턴 동안? 분노 도주를 이제 카드로 하는 거야? 얜 뭐지? 아, 얘 너무 궁금하다. 얜 뭐지 진짜? 피라우 대망. 피라우 대망은 능력이 뭐야? 이것도 뭐 HP 뭐 마나 이런 거 채워주는 거겠지 뭐. 아닌가? 필드에서만 먹는 그런 건가 혹시?
모르겠다. 모르겠고요. 초신수는 아마 능력치 올려주는 걸 거예요. 전체 공격력, 방어력 뭐 이런 형식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방어력이었나? 아, 공방이구나. 한 명 공방 풀. 이미지 약간 바뀌었네. 마무리다. 아, 그걸 선빵 맞냐? 사카드인데. 200. 이렇게 센데 라르치한테 그렇게 쪽도 못 쓴 거야? 말세다 말세야. 도착하고요. 아마 이때쯤에서 개항성 도착하고 시점 바뀔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내용이야 이제 뭐 바브루스를 개항으로 착각해서 뭐 대화를 한다던가 개항을 웃겨보라던가 뭐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지. 마족으로부터 간이라. 마족은 나중에 만나는 거였나? 수련하러 갔죠? 아닌가? 모르겠네. 레벨 1인 녀석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피콜로가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크리링이나 천진반 같은 구역은 레벨 1이라서 굉장히 아픈데 이번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 기력이 왜 저렇게 많나요? 미친놈인데요 거의? 당연히 마족이 셉니다 여기는. 그리고 5번의 카드는 이제 50의 카드가 아니라, 아 그랬어요? 선두였어요? 아 일단 5번의 카드는 이제 피코로랑 같은 카드 씁니다. 고로 지금 쓸모가 없죠. 마센코 써야 되는데. 아 백스 방어력이야? 마족은 이제 방어력이 높은 녀석,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녀석은 체력이 적고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 녀석은 체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데미지가 들어가는 게 사실상 봐도 구분 잘 안 됩니다. 분명 다른 놈 죽을 만큼 들어갔는데 맞아보니까 멀쩡하고 개같은 게임. 아 마생고. 아 그래요? 마센코 그렇지. 은근히 딜 좋거든요. 소비량이 무식하게 높아서 솔직히 소용있나 싶겠는데 아 은근히 괜찮습니다 저거. 아 이거 맞추기가 너무 애매하다. 한 번밖에 못 쓰니까. 마센코랑 폭렬마파 조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걸로 알아요. 그 합체 기술. 여긴 기본적으로 아까 나왔던 가리쿠 주니어의 부하인 산마족이 적으로 나온 보스로 걔들은 비교적 약합니다. 라이치보다 훨씬 약하고요. 걔네가 약한 걸 떠나서 여기서 노가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6인 파수로 노가다를 하면은 경험치가 3배로 바뀌기 때문에. 경험치가 많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 똑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분할돼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가다를 최대한 적게 하고 카드를 난사에 쓰는 게 좋겠죠. 어차피 레벨업 하게 돼 있으니까. 레벨업은 강제야. 그치 게임이야. 아자 눈에서 힘 쏘고 마센코. 뭔가 되게 센거 같은데? 이렇게 센나? 레벨 1레벨인데 체력이 이렇게 높았어? 5번 재능인가? 5번이 뭔가 엄청 센거 같다? 아니 50이랑 피콜로도 1레벨 이렇게 안 세던 거 같은데? 뭐 괴물이 됐는데 얘가? 100이라니 100에 80이라니 어우야. 참고로 런치 카드는 이제 금발 런치는 별로 안 좋습니다. 카드 전체 카드 공방 교체일 거예요. 반면에 이제 흑발 런치는 변신전 런치는 재채기전 런치는 전체 방어력이 1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능력이죠. 아 우리 포포는 마나를 많이 채워주고요. 둘 다 좋은 카드인데. 아 그렇지. 둘 다 마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까 카리는 체력이랑 마나인가? 아 이렇게 많이 촉좀 먹어주고요. 이 정도 카드면 이길 것 같은데? 어지간해서? 아 염나 좋지 좋지. 아 미친 게임. 야, 카드 뭐 왜 이렇게 많냐? 카드 들어오는 방식이 약간 바뀌었나? 여기 어디야 근데? 맵이 바뀐 것 같은데? 맵이 이렇게 하얀 데가 있었어?
색깔만 바뀐 건가? 어, 저 위치는 맞는 것 같은데 색깔만 바뀌었나 보다. 저 이벤트 맵은 무조건 가주는 편입니다. 카드 주니까. 아, 마카드 쓰면 안 되는데. 50카드 쓰자. 이제 거북선님들 카드가 이겁니다. 베지터 카드는 아예 없어요, 지금 단계에선. 부활? 좋구요. 마카드도 1카드는 필요 없지. 바로 싸워볼까? 노가다 최대한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 맵이 굉장히 헬란이도기 때문에 해본 사람들 말로는 가장 어렵다고 해요. 이 다음 맵이 게임 전체에서. 난 근데 남들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살포! 그렇지. 개극딜. 근데 오반도 약간 좀 불쌍하다. 걔는 솔직히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애 아닙니까? 이 정도의 신체 능력이 있으면은 올림픽에 나가도 뭐 드래곤볼에 올림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니 이게 무슨 해리야. 난 학생 때 공부하기 싫어서 운동을 했는데 이게 무슨 지옥이야 재능 있는 놈이. 센코! 저 녀석이 이제 방어력이 낮고 체력이 많은 녀석입니다. 지금 맞는 녀석이. 근데 낮건 높건 어차피 한 방에 죽을 것 같네요. 아니 와 살았어? 230을 버텼다고? 야 말도 안 돼. 아, 그건 좀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너무 노답이잖아. 마파. 야 근데 애매하다. 어차피 50 들어가서 만화 50피스나 80피스나 똑같네. 근데 5반 진짜 센 것 같은데? 저랑 차원이 다른데? 1레벨의 전투력이 아니야. 한 3레벨 정도 되는 것 같아 전투력은. 기력은 그 이상이고. 아니 피콜로가 66인데 벌써 1레벨에 80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어찌됐건 세구요. 아, 난 만족스럽구요. 뭔가 불만 있는 것처럼 말했는데 전혀 없구요. 그만 모으고 가도 되겠는데. 아, 굳이 뭐 모을 필요가 없지. 아 뭐하냐. 아 카드나 좀 교체해주다가. 아 좋은 카드 다 놓쳤네. 하긴 5반은 편해해줄만하죠. 5반 매력있는 캐릭터니까. 세상 제트 주인공 아닙니까? 쓰레기 같은 카드 팔아줍니다. 절대 안 쓰는 카드 내가. 가끔 쓰는데 가끔 쓰고도 왜 썼나 싶은 카드들 팔아주고요. 야 선도 좋다. 풀해보기네. 단일이겠지? 지금 단계에서 솔직히 스카우터랑 아빠를 넣는 것보다 당장은 치치 카드를 넣는 게 좋은데 왜냐면 이제 마카드를 둘 다 쓰기 때문에 카드가 이제 편... 이게 구력이 좀 그래요. 심지어 크리링, 야무치 그리고 천진만, 차오즈 똑같이 같은 종류 카드를 쓰기 때문에 조종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칠치 카드를 좀 넣겠습니다. 두 장 회복 카드는 좀 있으니까 회복하고 가자. 아 5반 3렙은 찍어줘야 되나? 아 그럼 못 버틸라나? 너무 세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센데 말도 안 되게 센데 진짜. 59? 아 아니야 안정도 되겠지. 마카드 50카드 필요 없고요. 정말 길게 필요 없죠. 이건 싸워야 된다. 이건 먹어야 된다. 이것만큼 먹어야 된다. 딴 건 몰라도. 아 안돼 안돼 나 만화가 없고 쭉쭉 가. 5반과 피콜로의 그게 뭔데? 사제 공격? 마왕포 40회, 섬광 50회? 절대 못 쓰죠, 솔직히.
이번엔 적어도 이번에 이거 쓰려고 노가다는 건 미친 짓이야. 5, 3, 6, 5. 하, 애매하다. 카드 자체는 그렇게 안 좋네. 여기 회복하려면 돌아와야 되니까 그냥 갑니다 싶고. 그렇지. 아, 잘 졸아줘 카드. 아, 야, 다음이라고? 마카드가 일단 오긴 했네. 마카드다. 아, 자, 산초였나 이름이? 왜 셋이서 나와? 아, 원래 혼자 나오거든요? 뭔 짓이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스카우터 그렇지. 850? 야, 방어력 맥스야? 잠문 문 잡아야 되네. 65 방어 7 8이었나? 1. 왜 이렇게 약하냐 부하들이? 왜 저렇게 약해? 보통보다 훨씬 약한데? 가능한 한 노가다 안 하고 깨면 이득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 마왕강살포 쓸만한 적은 없다. 깔끔하게 배분해서 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겠다. 어, 그렇지. 데미지 과하다. 근데 어차피 이거 아니었으면 저번 거 들어가지도 않았겠어. 과하다. 버틸만 하다. 쟤는 방어력이 낮은 녀석이기 때문에 체력이 많아도 그렇게까지 세진 않아요. 라드치보다 체력이 엄청 많긴 한데 보기와 다르게 별로 안 셉니다. 넌 방어나 해. 어, 그쵸? 라드치에 거의 두 배 이상 들어가죠. 두 배 이상이죠 지금. 야, 오반이 위험하다. 아, 고민되는데. 오바니 같은 경우 이제 카린 걸 써서 와생골 한 번 더 써도 괜찮을 거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좋아. 이제 가성비적 갑니다. 피콜로가 방어력 낮은 걸로 쏘고, 어, 마파. 오바니가 마센코. 워낙 세서 오바니? 너무 세. 근데 이거 오바야. 어려서 기술이 적은 건가 보다. 베테랑이 아니라서? 그렇지. 드래곤볼 지금 나왔으면 아동학대 만화로 잡혀갔을 텐데. 회복. 30. 후알로 회복을 시킬까? 아니면은, 아니야, 이거는 채워야겠다. 아, 좋아요. 마센코 많이 쓰면 좋거든요. 합체기술도 나오고. 야, 근데 카드 좀 헬이다. 이 카드는 걸로 가야겠다. 한번 걸로 가야겠다. 이 카드를 쓰는 거는 피콜로가 걸러야지. 아, 데미지 카드 세네. 그리고 산초가 한번 때리네요. 아, 솔직히 그렇게 세지도 않고. 야, 걸렀는데 이거 나왔다고? 아, 이건 아니잖아. 이럴 줄 알고 염라 카드를 준비하지 않았군요. 아, 근데 이거 쓸 만큼 저렴하구나. 어, 맥스 카드. 이거는 더 아껴야 된다. 아, 이거 한 번 더 아껴야 된다. 입에서 빗물 아끼고 생코 쓰고. 고반이 그렇지. 아, 라드치보다 훨씬 약해. 이런 식이면은 다른 돌도 쉽겠어. 야, 이거 솔직히 살짝 위험하거든요. 피콜로. 피콜로는 극한 이득을 볼 거기 때문에 부르마로 채웁니다. 한 대 더 맞아봐. 내가 어지간히 카드를 안 주지 않는 한은. 쓰고
이 마카드 여기서 쓰는 거 별론 것 같다. 어. 방어 함수 때려. 교체해주고 간간히. 오룡이가 이상하게 나는 중요한 순간 교체하면은 좋은 카드 안 주더라고요. 내 진짜 쓸모 없을 땐 잘 주면서 오룡이가 정말 못된 녀석이야. 아, 너 제가 맞았냐? 그럼 한 턴 버리자. 눈에서 빔으로 바꾸고. 오반이가 문제인데 오반이는 솔직히 버틸 수 있어. 오반이를 믿어 난. 오반이 믿는 부분이고요. 믿음이고요. 그럼 높은 걸로 가자. 8방으로. 팔이 맞았나? 그렇지. 데미지는 잘 박혀. 이거밖에 안 들어갔다고? 아, 이름 또 쓰기 아깝잖아. 아, 이거 아주 막 간다 이제는. 카드 안 쓰면 좋으니까 안 쓰고 이길 수 있으면 이겨야지. 그렇지. 50. 아파하죠 막. 일단 왔다 이 정도면 되겠다. 아, 너무 아끼지 말자. 아. 어디서 선도 하나 매기겠습니다. 신용 하나밖에 없네. 그렇지. 광살이야. 아니야, 마파 쓸까? 마파 개수도 채워야 되고 마파 쓰자. 다른 카드는 안 쓰겠습니다. 이제 방어하면서 하면 되죠. 방어 키가 없기 때문에 때리면서 방어해야죠. 딜 방어. 폭력 마파. 이길 수 있긴 하냐? 약간 쎄하다. 아, 센 거 쎄. 일단 쓰고. 방어력이 너무 낮은데 지금 오반이가 60. 아, 제발. 걘 안 돼. 야, 걔 죽어. 걔는. 야, 얘는 죽어. 얘는 때리면 안 되는 애야. 풀해보고로 하자. 쓸 일 없어. 아깝지만 결과적으로 먹는 건 비슷하기 때문에 엔간하면 방아를 4짜리로 질러. 마생꼬로 마무리한다. 마생꼬 50번 어떻게 쓰냐 이거. 야, 1 데미지는 괜찮지? 야, 이거 위험한데? 이거 다음에 잡죠. 오반이 은근히 그래도 활약했어요. 성장기진 모르겠지만 활약은 잘했고요. 이번 턴에 잡겠는데? 푸알 쓰면은? 야, 근데 좀 아깝다 푸알은. 그렇지. 생꼬 킬이다 이거. 얘 먼저 생꼬. 입에서 빔. 가자! 마무리! 좋았어. 400. 6에 4레벨. 오반이 만화 90이야.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지. 30 올랐나 보네 그럼. 이성구 받아줍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내가 드래곤볼 못 모으면 50이 못 살아나거든요? 얜 여기서 지금 수련하고 있는데, 내가 가리크 주니어한테 지면은 부활 못해요. 잘해야 됩니다. 고공이는 지금 먼산 보고 있는데 먼산 볼 때가 아니거든요. 같은 카드 맞추는 거죠? 아니니? 아, 맞아. 높은 카드인가 낮은 카드 내는 거야. 많이 당해봐야 알겠는데. 있겠는데 금방? 가능하면 동선이 가까운 이곳에서 약간 카드를 쟁여놓고 갈게요. 이제 계속 버렸던 카드로 이제 야무치랑 걔네가 쓰기 때문에 마카드 같은 거 다 팔아주고요. 아, 보내주고요. 파는 게 아니라. 격신부터는 아마 이제 이 카드들이 그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저 할머니가 나온 돈을 좀 줬던 걸로. 그렇지. 제대로 먹었다. 폭포는 대박이지. 이미 본전이지. 근데 선두는 갖고 가고 싶어. 그렇지. 미쳤어 진짜. 좋아. 야, 너 오늘 너무 잘 뽑는데? 미쳤는데? 오늘 선택받았는데? 맥스카드지만 마카드니까. 카린이랑 폭포?
아, 야, 미쳤어. 아니, 왜 그걸 왜 눌렀냐. 미쳤나보네. 할아버지 카드가 은근히 약간 수혜자인데 하나쯤 있으면 잘 쓰거든요. 아, 약간 필이 안 좋은데? 아, 필이 안 좋은데? 어, 아니야. 방어카드야. 필 안 좋은데? 아이씨. 약한 카드. 아마 높은 카드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냥 높은 카드 내면은 나가질 겁니다. 아, 구입으로 이제 브리프 박사. 아, 최소한 아 이거 팔고 샀어야 되는데. 클리닝전 이후까지는 될 만큼. 오룡이 필요 없어. 아, 오룡이를 만지는 것 자체가 더러워. 하나만 나오면 돼. 오룡아 없니? 오룡이를 왜 멸시했을까? 아, 오룡아. 아, 더럽게 쓸모없죠? 그만 능욕해. 마카드. 아, 그냥 가자. 너무 많이 놀았다. 한 번만 더 할까? 선두 제발. 제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왜 이러냐? 이게 안 봤냐? 아, 뭐 하냐? 오늘 아래가 많은데? 위가 거의 없는데? 와, 기적. 아, 아, 제일 비싼 카드인데. 아, 이걸 왜 안 믿었니? 앞으로 갔어야지 그냥. 맥스 카드 이렇게 많으니까 그냥 깨겠죠? 아, 이거 모든 카드가 넘어야 되는 거지? 못 깨잖아, 그러면은. 에? 아, 동일 카드도 돼? 됐고요. 청경엄치 라드치 두 번 잡고도 이만큼 못 얻죠? 개사기. 수련 받고 있는 동안 크리링으로 넘어갑니다. 야, 맵이 많이 예뻐졌네. 이미지가 크리링인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멤버를 교체해주면 이미지가 바뀌는 걸로 알아요. 하지만 야무치 따위로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바꿔주고요. 야, 야무치 미개하다 진짜. 야, 능력 차이가 더 커져. 솔직히 거의 차이 안 났거든요? 야, 근데 야, 얘 15, 18, 15인데 너 15, 15, 9라고? 만으로 딸리는데? 이렇게 약했냐? 역시 오, 역시 크리링이야. 머리카락이 자란 힘까지 전부 전투력으로 간거지. 아, 맵은 안 바뀌었는데 나무가 생겼네요. 울창해졌죠? 최소한 3레벨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카드가 전부 바뀌어서 쓸만한 카드가 거의 없네요. 당장 기술 쓸 수 있는 카드는 하나밖에 없고요. 두 개, 세 개, 세 개 많이 있네. 가자. 온 카드 좀 그만 줘. 마카드 그만 줘. 줄할 때 주지. 지금 고통받지만 멤버가 모이면 이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오룡아, 너 주면 안 된다. 뭐 줬냐? 무언가 줬겠지 뭐. 안 나온다? 아,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아, 써야 되는구나. 좋아, 가자. 잡아야죠. 어, 너무 약한데? 잠깐 생각해보니까 5반이 100에다 80이었잖아. 70, 40이고 얘네는. 아, 원래는 오바니가 얘네보다 약했나? 아 몰라. 어찌됐건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술이 지금 많이 약간 바뀌었거든요? 기원참이 45인가요? 이게 확산일 겁니다. 기술 잘 써야 돼요. 근데 이거는 기원참 써야겠다, 이거는. 살아야 된다. 조기원참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합체 기술로?
조기타이랑 기원참을 많이 써놓으면은 둘이 합체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심히 싸우면 됩니다. 아, 열심히 써! 쇽! 그렇지. 이렇게 세다니 미쳤어. 이렇게 센데 안 죽었다니. 이렇게 센데 안 죽었다니 더 미쳤어. 말이 안 돼. 산초 되냐? 아, 버텼고 일단. 위험한데요, 살짝? 내 생각엔. 저 정도 셌으면은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맥스 카드 쓰고 일단 이제 야무치 같은 경우는 낭아 품품 거를 씁니다. 그렇지. 27. 야, 27 먹었어 한 번에? 야, 근데 13 남은 거야? 아, 이거 참 당황스럽네. 나 정도 먹었으면 줘도 되잖아. 어, 야, 이거 위험하다. 씨, 부르마 그레고리, 부르마. 아, 야지로벤데 제발. 아, 역시 안 돼. 안 되는 건 안 돼. 아, 저거 썼다 실수로. 됐어. 개왕 포포. 포포 좋아. 야지로베. 야지로베 좋아. 아, 또지로베인데. 아, 야, 오늘 진짜 진행 빨리 했다. 나 전에 2시간이면 라디츠 잡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2시간 동안 진짜 진행 빨리 한 것 같은데 기억 안 나. 아, 저 많이 다 먹을 수도 있었는데 내 뭔 짓 한 거냐 지금. 아, 나 그걸 왜 치우니? 이걸 치워야지. 이건 카드빨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 카드 잘 나오죠? 솔직히 이길만 하네요, 이 정도면은. 스카우터를 가져가겠습니다, 여기서. 아, 적은 죽일 거고요. 한 마리 있으면 잡아야지. 기력이 없어도. 01인데. 양아 푸푼 거도 있던가? 78 맞고 반피아 된거요? 좋아. 15 2업. 아, 2까지 업. 아, 뭐라는거야. 야, 마나 9 올랐어? 크리링? 미쳤네. 마법사인데? 아, 신용 제발. 진짜 신용 제발. 진짜 한 번만 줘. 직선으로 간다 나. 그렇지. 이거 있으면 쉽지. 아, 두 장 줬나 본데 신용? 진짜 신용 두 장 준거야? 두 장 줬나 본데? 어, 세 개 맞추면 두 장 주나 보다. 아닌가? 내 망상인가? 야, 어디서 없는데 신용? 신용 없어졌어. 아, 한 장 줬구나. 아, 뭐 두 장이야. 두 장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내놔 빨리. 그렇지. 야, 128원? 어디서 나온 수치냐 이거는?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먼저 구매하겠습니다. 스카우터 두 장이랑 할아버지 한 장. 이러면 가리쿠 주니어까지 쓸 수 있죠? 그 전에 가리쿠 주니어 전에 일단 전통 한번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왜 세 장 이상 못 뜨냐? 너무 쓰고 싶어. 너무 쓰고 싶어 나. 너무 쓰고 싶어. 달가 꿀이 나 한 번도 써본 적 없어. 이 버전에 추가된 것 같으니까 쓰고 가죠. 사고 가죠. 돈 있을 때. 내 욕망이 돈을 낭비하기 전에. 이미 낭비를 했지만 저걸로. 너 2렙 찍으려면은 얼마나 필요한 거야? 3렙? 75? 찍을만 하네. 찍을만 하네. 지금 약간 겸 차이 나죠 지금 둘끼리. 75, 74죠. 점점 커집니다 저 차이는. 동선을 좀 보자. 저기를 가는 게 어디 가는 거지? 여기 가는 게 목표고. 회복을 하고. 원래 여기쯤에 회복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좀 녹아들. 아, 여기였나? 절로 가야 되네 건너편으로. 그럼 밟을 수 있는 건 거의 없고. 필요한 건 뭐 있으니까 회복하러 갑니다. 회복하고 전투까지.
아직 안 되죠. 만화 없어요. 그나마 여기 확산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긴 한데. 조기 연천 몇 개 들어가지? 잠깐만요. 크리링. 크리링은 당장 에너르기파랑 가메하메하 에너르기파 기원참 기원참이랑 조기탄 기원참 45에 조기탄 50회야. 야 이거 참 회복 답 없는데. 아 이거 너무 좋다. 급해 지금. 빨리 나와봐. 누구도 사람 나와봐. 정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그렇지. 아 예쁘게 쓰면 되겠다. 아. 기원찹이랑 조기탄. 그렇지. 야 이거 버틴다고 제베맨이? 버틸만 하진 않지 않냐? 그건 아니지 좀. 아 맥스 파워로. 아 야 갈 뻔했다 이거. 진짜 갈 뻔했다. 야 너 만화 진짜 많다. 45를 꼬라박았는데 만화가 남아. 잡아야 된다. 잡았냐? 어 그치. 한 놈이 세면 한 놈이 약해. 13. 나쁘지 않게 먹었죠? 3업 됐을 때 가면 되겠다. 아, 야 근데 진짜 오바니가 미친듯이 세긴 했구나.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마카드 써야죠. 써야 되고. 아 내가 카드를 잘못 계산했다. 진짜 큰일났다. 레벨업 일단 해야 되고 무조건. 저쪽 가서 해, 가서 하는 게 날라나? 가봐. 그렇지. 쭉쭉 가. 확산. 타겟팅 선택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무조건 확산 맞나 보다. 하도 쏴주고. 내리면서 어 이렇게 예쁘게 맞는데 이게 다음으로 가면 더 구려지거든요 이펙트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14. 야 좋다. 좋다. 야 이제 막 나오네. 후회할 텐데. 에너지파 조기단. 야 사방이야? 한방. 어 10. 어 잘 준다? 금방 올리겠는데. 근데 너무 자, 너, 너무 잘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거 이렇게까지는 예상 못했는데 나도. 조기탄. 근데 야무치 에너지파 만화가 22로 줄었네. 25였는데 원래. 딸 뭐 좋지. 센놈 잡아주고요. 안 죽었어? 아 죽었구나. 죄송. 과잉 흥분했네. 아 또 오바했네. 아 참 뭐 나도 모르게 말이야. 아 이거 아니다. 죽으면 안 된다. 야 그렇지. 여기서 카드 쓰는 거는 미친 짓이야. 제발. 제발 더 빨리 사서 크리링 속도로 제압해. 그렇지. 26. 야 제대로 나왔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냥 막 좋은 카드 써. 빨리 가야 돼. 필살기 카드 막 써 그냥. 어차피 다음에 회복 한번 한 다음 서치하려면은 카드 막 쓰게 되니까. 야, 저 카드는 아껴야 될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이러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야, 헤디다. 차오즈의 전투력 어떨까? 야, 전투력 배분이 되게 잘 돼있다. 나 이게 오히려 더 마음에 든다. 차오즈 얼마나 약할까? 궁금하다, 궁금해. 그 나약함이. 이거 확산 씁니다. 일단은 빨리 제압해야 되니까. 조기원참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일단 살아야 되니까. 야, 웬일이야. 20. 그렇지. 야, 만 57? 47에? 뭐야, 뭐 준 거야? 뭔가 받았어요? 카드 받은 건가? Z라고 뜬 거 보니까 다른 거 같은데? 야, 마카드만 잔뜩 있어. 미쳤어. 이게 뭐하는 플레이냐? 야, 마카드만 나오냐 왜? 마의 저주냐 뭐냐? 진짜 마의 저주야? 아, 드디어. 아, 깜짝 놀라는 순간적으로. 아, 시겁하게 하는 사람 그만 나와. 마카드 좀. 아직 때가 아니야. 원턴킬 되니까 안 맞고 좋네요. 근데 어차피 회복해야 되긴 하는데 그냥 기분이 좋네. 기원참 역시 크리딩이야. 400? 미쳤어? 어떻게 400이 또? 120이야? 야, 얘네 이렇게 레벨업 했는데 5반보다 약하네. 5반 1레벨보다 3레벨인데? 이게 바로 종족발이라는 건가? 거기다 카드가 너무 안 나와. 진짜 싫었겠다. 노공 같은 애 옆에서 같이 운동하면 싫었겠다. 우유만 마셔도 근육이 빡빡 부는 애 아니야? 헬스장 가서. 공포인데 그건? 좋아. 49요? 야, 저거 맥스였으면 진짜 아팠겠는데? 하지만 기원참이다. 프리저 꼬리도 자르는 기술인데 말이야. 어디서 말이야. 아, 근데 이거 괜찮을까? 잠깐만요. 100인데? 올리고 갈까? 아, 근데 올리긴 너무 좀 시간이 아깝긴 하다. 저걸 올리는 건 좀 오바긴 하다. 열심히 싸우면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3레벨로도? 너무 약해. 5반 둘은 너무 아니야. 소비량도 비슷하고, 솔직히 말해서. 갈깁니다. 카드바를 좀 잘 세워야 되는데. 야, 그래도 5반 둘은 아니지. 어, 기원참 근데 진짜 세다. 근데 기원참 저 진짜 센 걸 맞고도 안 죽은 놈은 진짜 너무한다. 말이 되냐, 이게? 어, 근데 기원참은 더 들어갔어. 마카드. 어차피 마카드 지금 의미가 없으니까 길어도. 데미지 미개한 것 보소. 17 올릴 수 있겠는데. 그렇게까지 먼 세상 얘기도 아니네. 카드도 정말 안 떠. 쓰레기들 카드도 안 떠 이젠. 카드만큼은. 그렇지, 맥스 카드 바로 뜨네. 다 갖다 버려. 이거 솔직히 때려야 된다, 형타로. 진정으로 내가 이겨보겠다 생각하면은 여기서 이제 쇼부를 봐야지. 저 경험치 1 들어온 거죠, 지금. 기억해 두겠어, 제일맨. 오늘 그 치욕 잊지 않겠어? 또 마의 저주야? 아, 그만하자. 피카 나왔네? 이거 솔직히 써야죠. 써야지, 이거. 맥스 카드로
무장을 해도 질까 말까야. 난사한다 지금 여기서. 야, 저걸 산다고? 이건 아니잖아. 전투를 왜 이렇게 랜덤이야. 제베빔 아침에 고통 줬던 제베빔. 그렇지. 야, 제베빔 상도 이 정도면은 야 진짜 답 없다 얘는. 6조수 6. 비벼봐야겠다. 그럼 6이랑 막 1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니까 솔직히 이거 힘들어. 80인데 가야겠다. 언젠 기회가 닿으면 이길 날이 오겠지. 어차피 도망은 다 처지니까 도망가서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카드 좀 주면 안 될까? 아, 좋은 카드 좀 주면 안 되냐? 아, 이게 뭐니 이 카드가. 싸우라는 거야 지금 가서? 아, 기술 카드 나왔어? 자, 써야죠. 카드 무조건 써야죠. 일단은 경험치 그리고 스카우터. 380이지만 방어력이 높을 거예요. 안 들어갈 거예요 별로. 가르치만큼 아니어도 방어력 맥스. 솔직히 맥스여도 잡을만하지. 60, 85인데 쟤 3이고 확산 한번 갈겨주면 되죠. 맥스 맥스 파워 가자. 확산 혹시 성공 뺏길 수 있으니까. 조기탄 그렇지. 19. 아, 극혐. 야! 아, 잠깐만. 그건 좀 거시기한데 솔직히. 사람 입장이 있는데 나도. 58 들어간 거. 68? 잘 들어갔다. 너무 아프다 근데. 야, 이건 아니지. 이거는 지금 나한테 쓰라는 거지? 지금 선두 쓰라는 거지? 요놈 기회다. 이거 솔직히 이걸로 잡아야 된다. 이거는 맥스 카드 조기탄. 야, 저거 79 들어온다고? 아, 이거 진짜 안 되겠는데? 너무 센데? 36 들어갔는데 나는. 야, 야, 잠무바한테 그렇게 뜨면 어떡해. 야, 이거 좀 아니지. 잠깐만 한 턴만 더 버텨보자. 야, 잠깐만. 79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 이렇게 회복해도. 와, 이게 뭐냐. 야, 에너지 봤어. 나가풍부가 쓰고 버텨봐. 방어력 1 26. 괜찮게 들어가죠? 그렇게 안 센데 확실하게 라디치보다 훨씬 약한데 그래도 너무 쎄. 그래도 미개한 인간들한테 너무 강하다. 너무 전지전능하시다. 어떡하냐 이거. 여기서 신용을 쓰게 되다니 저런 녀석한테. 사용! 그래, 차오즈는 세니까. 차오즈는 쓸만하니까. 야, 전투력은 몰라도 계산해서 해야지. 조기원참을 위한 포석이라 생각하자고. 기원잠! 그렇지. 54 달달하죠? 쓸만했어요 이번 거. 야, 너무 아픈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맞는데 뼈가, 내 뼈가 다 아프다 이씨. 카린 카드 두 장이야? 카린 카드 두 장으로 에너지파 정도 쓸 수 있네. 야, 불준호사 카드도 이거 아까운 건데. 다다음 턴까지 가면은 잡을 수 있잖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에너지파. 에너지파. 어, 이거 버티면 이긴다. 이겨줄 거지? 나는 회복 안 할 거야. 이겨줄 거지? 솔직히 들어가는 골 보면 이길만해. 야, 이길만해. 이거 다음 턴에 내가 성공일 거야. 이번에 죽으면 더 좋고. 아, 이겼어. 이길 거라고 난 믿어. 믿음이 중요하지. 먼저 때려야 된다. 속도 빠른 거 주면은. 그렇지. 이거 들어가지. 3딜은 들어가지. 그렇지. 깔끔. 402. 5레벨. 아, 더러운 찌꺼기들. 아, 좋구요. 이제 인간. 아, 저 이렇게 이제 5성구 받아줍니다. 오공의 수련과. 다음 천진마가 야무치 차례인데. 다음 시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기 전에 노가다 조금만 하고 가죠. 노가다 어차피 해야 되니까. 너무 많이 소비해버렸어. 이거 내가, 아, 못 먹으면은 카드를 돈을 주나보다? 아, 이제 5반 천진마 저거. 어, 야, 브리프 준다고? 어, 둘 다 좋은 카드죠, 지금. 하지만 못 얻겠네요. 올라가. 아, 제발 진짜. 아, 다 너무 필요한 카드인데 이씨. 너무한 거 아니냐? 아! 어차피 카드 다 리세트해야 되잖아. 그냥 아무거나 해. 비싼 카드나 모아봐. 이번에 약한 카드였나? 약한 카드를 가져가야지 해주는 거였나? 이번에 신용 같은 거 써야 되는데 신용 카드는 이제 구할 수가 없고요. 지금 단계에서 애초에 못 사는 걸로 기억합니다. 카린 카드가 좋고 카드 카드 팔지도 않고요. 그러하고요. 없는 거 사자. 그렇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노가다 하면은 다 쇼부 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약한 카드였던 것 같아. 강한 카드 버리고 더 약한 카드 고르는 수련이었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만하고 카드 좀 줘. 얘나 카드 좀. 그렇지. 제발. 그렇지. 아, 하나 받았으면 됐어. 띵똥이면 됐어. 맥스 카드. 아, 너무 안 잡히는데 오늘따라. 아니 오늘따라가 아니라 많이 잡아서 이제 안 잡히는 건가? 오늘따라 소진해서? 내려. 그렇지. 안되면 실력으로 받아가면 되지. 신 제발. 그렇지. 위야! 그렇지. 야, 미쳤는데? 두장 띵띠링. 진짜 두장 준거니? 돈 들어온 거 보니까 돈으로 들어오는 거 맞나 보다. 꼬리. 뭐 카드가 이상하다. 나 못 찾는 건가? 아, 여기 수련부터 해서 뒷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뿅! 내일 아침에 봬요. 아침 10시에. 뿅!